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날의 목자는 누구인가? 오늘날의 목자는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분의 위대한 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예수님의 정신은 낮은 곳을 향하여 흐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은 가난한 곳을 향하여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을,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갖고 있는 흐름은 글로 가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서, 낮은 곳에 가서 자신을 통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게 하는 것. 온 백성에게 미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지는 것, 전해지는 것. 그래서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가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립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은 곳에 그 영광을 보게 만들어 주시고 그쪽으로 영광적인 영광으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정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택하신, 탄생하신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지경 가장 가까운 빈들에서 긴밤을 지새우면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하늘문이 열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목자들이 양떼를 위해서 밤샘을 세우고 있는데 어느 틈에가 다가오신 주의 사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래요.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한 구주가 나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오늘이 그때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서 볼 텐데 포대기입니다. 포대기. 강보라는 말이 포대기입니다.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라는 것은 여물통입니다. 여물통입니다.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이를 볼 것인데 이것이 하나의 표적이다. 이것이 하나의 증거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동시에 홀연히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순식간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공간이 찢어지면서 또 다른 공간이 열린 것이. 그리고 난 다음에 천천의 물이인지, 만만의 물이인지, 허다한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천군들과 천사들. 천군은 하늘의 군대들입니다. 천군들과 천사들이 하늘 공간에 꽉 미워차가지고서는 너무너무 엄청난, 웅장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광이 넘치고 거룩함이 넘치는 찬양의 소리입니다. 이 목자들의 마음이 와닿았어. 노래방하게 와닿는 메시지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목자들은 굉장한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리 몇 가지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요, 또 다른 공간이 있다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말고 이 공간을 찢어내니까는 거기에 또 다른 세계가 열렸다는 것. 하나님이 신령한 세계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는요, 거기로부터 다가오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계시적 사건이었습니다. 실존적인 사건, 실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가오는 놀라운 사건이 거기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엄청난 무리들이 와닿는 모습으로다가 다가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도 크리스마스 별을 또 다른 공간에서 보았습니다. 계시적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아기가 내 속에 잉태할 것이라는 사건도 요셉에게 현몽하여 너 약혼녀가 배가 울렁 불른 것도 이것이 여러분 외간 남자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던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도 또 다른 공간을 통해서 다가온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일러준
계시적인 말씀인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실존적 사건이었어요. 세 번째는요, 희망에 대한 계시입니다. 희망에 대한 계시. 여러분,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다가옵니다. 사람을 이상하게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혼란을 가져와요. 혼돈되게 만들어, 심란하게 만들어, 분열되게 만들어 미래에 대해서 절망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위로를 줘요. 다 속옷이 하나 되게 만들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선포하게 만들어 목자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계시는 굉장히 밝았어. 다 습했어. 마음의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을 알려준다. 이 놀라운 간격을 본 목자들이 곧장 찾아갑니다. 그 지경에서 가까운 곳. 근데 거기가 어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알아준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누가 앞에서 가이드해 준 것도 아니에요. 거기 태어난 장소를 일러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와닿는 거예요.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섭리라는 겁니다. 은혜는 은혜로 가게 돼 있어. 마음은 마음으로 흐르게 돼 있어. 영은 영으로 흐르게 돼 있어. 이상하게 마음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길 따라서 가다 보니까는 거기에 어린아이가 태어난 현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격려 속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건 부담이 아니세요. 구걸도 아니세요. 강요도 아니십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가게 하고 마음으로 만나지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상하게 마음으로 와닿게 하시며 은혜롭게 그 현장으로 이끄시는 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목자들이 이름모를 마곡간에 와서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아니죠, 하늘의 천사가 말하는 이것이 너희들이 드는 징표라고, 이것이 하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의 목자는 누구인가? 진정 이 시대에 다시 오실 메시아 앞에서 첫 초림 때 만났던 그 목자 같은 오늘날의 목자들은 누구인가? 이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오늘날의 목자는 누구인가 할 때에 이 가난한 마음이세요. 여러분, 정말 낮은 절을 흘러갈 수 있는 용성이 있습니까? 정말 가난한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성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역사가, 요세푸스가 말합니다. 그 당시의 목자들은요, 사회에서 많이 소외당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좀 많이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카드에 목자들과 마구간이 그러시고 목자들이 양떼를 모아서 빈들이 있는 모습 볼 때 낭만적이죠? 거기서 차 한잔 마시면서 여러분 그 뭐 시 한번 쓰고 좋은 마음들이 있죠? 지금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가질런지 몰라요. 근데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그 당시의 목자들, 소외당한 사람이래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천시당하는 직업이래요. 목자들은 빈들에 살았어. 비가 오면 비를 맞이해야 돼. 달아물면 온몸으로 견뎌나가야 돼. 밥도 대충대충 먹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그 목동들을 이렇게 좀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목자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많이 천시를 해요. 그들을 보게 되면 홈리스 피플같이 몸이 깨끗하지 못해. 손도 여러분 아주 이렇게 때가 많고 손톱도 길어. 왜 목욕을 대대로 하겠습니까? 문화 혜택을 받겠습니까? 양떼들과 더불어 한 게 빈들 가서 사는 건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동들의 현장이 됩니다. 오늘날 목자들의 현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거기가 바로 버려진 곳이에요. 가난이 있는 곳이에요. 바로 거기가 목동들이 있는 곳입니다. 지난번에 팔복에 대한 신앙 말씀을 몇 주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가난한 곳으로 흐른다. 예수님의 마음은 가난한 곳으로 흐른다. 낮은 곳에 간다. 그리고 거기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다. 바로 거기가 어딥니까? 목자들의 현장인 줄 믿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을 절대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교만은 금물이십니다. 더 많이 비우시고 더 많이 겸비해져서 항상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가 바로 목자들의 현장인데 오늘날의 목동들은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날의 목자는 누구인가? 거기에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밖에서 밤에 누구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지켰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당시에 목자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고용주가 아니세요. 고용당한 임용직이라고 말합니다. 일용직 같은 임용직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목축업을 합니다. 이분들은 등 따뜻하고 아름다운 집에서 구하는 사람들이고 따뜻한 밥 먹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양떼가 많아. 이걸 갖다가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거예요. 고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양떼를 데리고 빈들에 나가서 사는 것입니다. 이 목동들은 주인에게 품삯을 받으면서 양떼를 몰고 나가 품으로써, 품삯으로 인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목동들은요, 목자들은요, 내 양떼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합니다. 적당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사꾼 목자가 있다. 사꾼 목자가 있다. 라고 말씀한 것이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갖다가 얻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고용주들이 일을 할 때에, 식당에서 일할 때에 사람을 얻어서 일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말합니다. 식당뿐이 아니죠. 모든 계통에서 일할 때에 사람으로서 일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으세요.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의 신방을 받았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내가 인덕이 없는 건지 나의 리더십이 없는 건지 내가 그렇게 잘해준 것 같은데도 나를 등 돌리고 간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손님도 단골이 생기고 좀 자리 잡히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그만두겠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자기한테 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원을 통해서 얘기하고 그날부로 안 나오는,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날부로 안 나오는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나중에 보니까는 손님을 뒤로 빼달려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제 자신도 그런 현실을 알기 때문에 함께 공감하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만 여러분 그 당시에 대부분의 목동들도 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당시에 목자들, 목동들에 대한 자리에 대해서 사회에 다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믿을 사람 못해. 믿을 사람 못해. 그 사람들 그 이상 기대하면 안 돼. 이런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 요세푸스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경에 있는 그 목자들은 아닙니다. 밖에서 텐트 안이 아닙니다. 바깥에서 긴 밤을 갖다 지새우면서 양떼를 위하여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합니다. 24장 14절에 말하기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던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뇨? 주인에게 그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전 우리 성도님이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밖에서입니다. 밖은요 춥습니다. 썰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밤입니다. 밤. 다들 잠자는 시간입니다. 피곤합니다. 때론 너무나 힘에 겨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떼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애를 쓰면서
양떼와 함께하면서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준 사람 없어도, 인정해준 사람 없어도 여전히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목자들의 모습인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떼를 위해서 수고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만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던 그들의 모습 속에 어느 날 천사들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알아준다는 거예요. 네가 잘하였구나. 충성된 종아. 칭찬함의 상급님의 영광을 줄 수 있는 우리 주님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목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주의 천사로 말미암아 메시아 오시는 그날에 대한 첫 번째 사람으로 소식을 알려줘서 그 용가서는 자리에 동참하게 된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함이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입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날의 목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되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목자가 되실 것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네게서 한 다시든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목자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자기 양떼를 위해 죽어지는 목자로서의 생을 살 거라는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무시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위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천한게 대접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양떼를 위해서 버림을 받을 거예요. 배척을 당할 거예요. 핍박을 당할 거예요. 나중에는 고난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당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양떼를 위하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싹꾼 목자가 아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자신의 양떼를 위하여 자기 것을 내놓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 때문에 그의 부유를 내놨어. 우리의 병들 때문에 그의 보유를 내놓고 채찍에 맞은 바가 됐고,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원하여 친히 가시의 저주체를 친히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복음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기 원하여 그분이 이렇게 오신 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목자가 누구라고 생각이 드세요? 나를 비워드리고 나를 죽음으로 내어드림으로 그분이 살아나게 하고 나를 겸비한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그분 높여드린다고 한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약대를 살리시고 치료하고 고치는 하나님 거룩한 병기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가는 것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분은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저 아골도의 빈들까지 가서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봉헌해 보니까는 그 지경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도록 그들에게 드러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가까이입니다. 가까이서 나를 통하여 그분이 일하도록 여러분들이 비워드리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목자로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의 큰 기쁨의 소식을 나누시며 실제로 그를 치료하시고 고치는 역사로 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주일학 우리 학생들인데요. 우리 학생들에서 이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들끼리도요. 자기들끼리에서도 형제 중에서 아픈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아이가 주님이 내 안에서 내 목자가 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고서는 자기 안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병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처리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부활절 아침에 기도하고서는 그날 밤을 처리하고 나왔는데 그 주일 아침에
그 자매가 나왔어요. 병든 아이가 나왔어. 근데 이상하대. 내 몸의 증상이 사라졌대. 하나님께서 어린 형제를 통해서 치료하신 겁니다. 멀리든 것이 아니세요. 부름받아 나선 힘은 아골도에 빈들 가는 것 물론 하는 것 좋아요.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 있는 사람들에게 재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빈들에 있는 지경입니다. 그 가까운 지경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자로서의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서 임받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보니까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동들에게서 무슨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작은 고을입니다. 베들레헴 작은 고을아라고 말할 때그 작은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따뜻함이 담겨 있다면 그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하고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따뜻하게 한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웃어주는 그 표정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기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한다고 마음으로 다가가 주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힐링시키는 치료하는 역사로 날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표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표징이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구유입니다, 구유. 어린 것이 누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표정이다. 이것이 하나의 작은 증거다. 근데 여기서 능력이 나온대. 여기서 세계의 만민에게 비칠 수 있는 온 기쁨의 소식이 나온대.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대속의 은총이 나온대. 이 어린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룬대. 오병이여, 여러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오병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드러나게 한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애 시작할 때 어디 갔었습니까? 가나안, 그 뭡니까? 그 청혼인 집에 가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 뭘 가지고 일했습니까? 허대의 물입니다, 허대의 물. 버려질 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허대의 물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갖다가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허드렛 물 같은 우리를 통해서 이러겠다는 표적이 이 어린 구유에 놓이는 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간에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서로 간에 시시하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봉사하는 자그마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표적입니다. 그거 이런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한다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날 줄 믿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그분은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하기를 아직 이 땅이 어둡다. 아직 이 땅에 불의와 불법이 넘치고 있다. 많은 보리와 불의와 편법이 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누군가가 목자가 되어 내가 그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그를 통해서 목자로서 나의 양떼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사용하기로 하는데 누가 나의 거룩한 도구로 나의 병기로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희망을 선포하고 온 백성 미칠 기쁨의 소식을 전해드리며 주님의 거룩한 이의 병기가 되어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가난이 번뇌의 부유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저주를 주님으로 소멸시키시고 그에게 형통한 길이 열려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이 가난한 대로 흘러요. 낮은 대로 흘러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합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줘요.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생명이 흐르도록 만들어줘요. 그들의 얼굴에 밝은 빛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일의 희망을 선포하시고 기꺼이 그들 안에서 핍박도 받고 고통도 받으면서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까지 우리는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내 남편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식들에게도 비중과 꿈을 주셔서 우리 함께 올라가자고, 가장 약하고 힘든 여기부터 우리 올라가자고,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이것이 하나의 표적이라고, 표징이라고. 여물통에 누워있는 그 간부에 쌓여있는 아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의 지역에 여러분 바깥으로 돌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따뜻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중심으로 그들을 갖다가 나보다 낫게 여기시고 겸비한 자리에서 함께하는 아름다운 성탄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